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님들 한평생의 원종배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직도 소외된 이웃들 무척이나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굶주림에 지친 북한 동포들도 또 생각납니다. 그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것도 이 큰 명절을 맞는 우리들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님들 한평생 오늘은 또 과연 어떤 분을 모셨을까 궁금하실 텐데 먼저 화면으로 잠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 안동교구장이신 두봉주교님을 모셨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주교님 근황 많은 분들이 참 궁금해 하실 텐데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물론 잘 지내시겠지만 뭐 예전처럼 그렇게 바쁘진 않으시죠? 바쁘긴 많이 바빠요. 아직도 바쁘세요? 네. 뭐 무슨 일 하시느라고 그렇게 바쁘세요? 책임이 그만큼 없으실 텐데. 아, 책임은 없습니다만은. 네. 비정을 많이 담당하고 있고요. 이쪽 저쪽 와달라고 하는 본당 많고, 네. 이쪽 저쪽 와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바쁘긴 바쁜데, 예. 교구장에 있었을 때보다 마음 편안하게 삽니다. 네. 사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게 참 좋을 거예요. 일단 책임은 좀 덜하고 그리고 몸은 바쁘고. 그건 좋은 일입니다. 네. 네. 지금 저 주교님 기구하시는 것이 작은 공소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공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본당 아니니까요. 네. 행주라는 데입니다. 아, 행주대교 막 행주 지나서. 행주대교 바로 입구에 있는 마을입니다. 예. 행정적으로는 고양시에 편입되었습니다마는 네. 행주 산성 때문에 그 마을이 그린벨트 안이 걸려 있는 마을입니다. 아, 예. 그게 조그만한 성당이 있는데, 네. 행주 성당이라고 부릅니다. 아, 거기서 행주. 살고 있어요. 예. 주변에 교우들은 많이 있으신가요? 교우들이 있죠. 그 주민들의 3분의 2 정도 우리 전주교 신자거든요. 3분의 2요? 네. 반 이상 우리 신자입니다. 그러면 뭐 교우촌이라고. 교우촌이죠. 예. 예. 신부님 뭐 그곳에 계셔도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아, 외롭진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뭐라 그럴까 신부님 저 원래 그 행주 산성 근처 지금 계신 곳에 뭐 특별한 연고 같은 것이 있으셨어요? 특별한 연고가 없었죠. 제가 오랫동안 안동에 있었지 않습니까? 네. 안동 떠날 때 있을 곳을 찾다 보니까 마침 거기 옛날 성당 있고 신자가 있고 거기 머물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딱 맞는 장소였습니다. 서울에서 거리가 그렇게 얼마 되지 않고. 네. 그리고 파리예방전교회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서울에 자주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저에게 딱 맞습니다. 네. 예. 그 뭐라 그럴까요? 지금 그 이제 행주 성당에 계시면서 아까 네. 교우촌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네. 우리 교우들하고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죠. 예. 뭐 함께 살죠. 네. 그 자주들 뭐 놀러 오시고 신부님들도 뭐, 아 주교님도 그분들하고 자주 만나시고 뭐 우리 한 마을이기 때문에 며칠 전에 우리 신자 할아버지가 네.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하고는 특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거기 처음 들어갔을 때는 우리 교우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가족들이 신자이면서도 남자분으로서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그런 분이 몇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르쳐 주었는데 어제 그저께 바로 그분 중에 하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아. 제가 그동안에 자주 찾아갔었죠. 네. 그리고 세상 떠나기 전까지는 제 나름대로 좀 돌봐주었습니다. 제사를 잘 떠났습니다. 예. 근데 주기는 뵈면은 한국말도 참 잘하시고 아, 무슨 우리 한국 문화도 잘 이해하시고 뿐만 아니라 한국인의 심성까지도 뭐 잘 이해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한국은 처음에 언제 오셨어요? 54년도. 전쟁 직후에. 그렇죠. 휴전이 53년도였으니까 다음에 네. 54년도 말이었습니다. 12월 달이요. 예. 그때 한국에 어떻게 해서 오시게 되셨어요? 발령을 받고 왔죠. 글쎄, 근데 그 당시에 뭐 발령은 받았지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아셨어요? 아니면은 한국에 아, 제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제가 군인 때 아. 6.25 사변이 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그 저 본국은 불란서거든요. 네. 불란서에서도 부대를 하나 보내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제가 그 몸 담고 있던 그 네. 부대에 그 한국의 사변이 났더라는 조직을 들려주면서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원을 해달라.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고 있었을 때예요.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전우 중에 지원한 사람이 있고 또 그들 중에 6.25 때 우리 한국에서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인연이 있었죠. 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그때 어디로 오셨어요? 아, 프랑스에서 인천까지는 네. 두 달 반 걸렸습니다. 두 달 반. 두 달 반이요? 네. 지금 한 1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건데 예. 두 달 반 걸렸습니다. 프랑스에서 일본까지 한 달. 네. 그리고 그 다음 일본에서 한국에 와야 되는데 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석주일간 기다렸다가 네. 요코하마에서 떠나는 화물선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 화물선을 탔어요. 그런데 마산 잠깐 들렸다가 부산 잠깐 들렸다가 오키나와 갔다가 인천까지 한 바퀴 도는 게 석주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떠난 후 두 달 반 만에 인천에 도착했습니다. 예. 옛날하고 지금하고 정말 딴체성이죠. 아니 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얘기 같아요. 네, 옛날이었습니다. 예, 근데 한국 도착해서 첫 인상은 어떠셨어요? 물론 참 여러 가지로 어렵고 형편없었던 시절이기는 합니다. 네, 너무 어려웠었어요. 너무 어려웠었어요. 정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무척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네. 참 비참했죠, 한마디로. 네. 지금 우리 모습 보면서 그 옛날 한국 모습 생각하면 참 글쎄, 꿈 같대요, 저에게도요. 과연 그 나라가 이 나라인가 싶은 네, 생각이. 네, 꿈 같대요. 꿈 같으세요. 옛날의 꿈이고. 네. 옛날의 꿈이고, 지금이. 현실은 지금이고요. 네. 처음에 오셔서는 어떤 사목을 하셨어요? 처음에 와갖고 우선 말을 배워야 했죠. 네. 그래서 얼마 동안 서울서 살다가 대전 가게 되었습니다. 대전서 꽤 오래 살았습니다. 10년 이상. 13년간. 같은 대흥동 본당에 부자신부로 있었습니다. 본당 시모님은 오기선 시모님이시었습니다. 아, 오기선 시모님. 세상을 떠나신 지가 몇 년 안 되시는 네. 어른이신데 13년간 같은 본당 신부님 밑에서 같은 부자신부로 있었습니다. 13년. 야, 아니 어떻게 그렇게 부자신부로 오래 계셨어요? 본당 신부하고 저하고 잘 통했죠. 네. 그리고 그때 그 대전 교구였는데 교구장은 원주교님이시었습니다. 그런데 네. 원주교님이 혼자 교구장에서 사셨고 일 봐주는 그런 신부님이 한 분도 안 계셨기 때문에 오기선 신부님이 겸해서 교구청 일을 보셨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주로
본방위를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모님하고 나하고 이렇게 함께 일하게 됐는데 외적인 활동을 우리 시모님이 많이 담당하시고 제가 주로 교우들 상대로 하는 활동을 많이 담당했죠. 네. 13년 동안 계시다가 어디로 가셨어요? 그 다음 1년 반 정도 파리 예방전교회에 지부장으로 있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 안동 갔죠. 안동은 주교님으로 가신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안동 교구가 생길 때 네. 주교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예. 안동 교구 설청하는 동시에 저를 교황청에서 첫 교구장으로 임명했죠.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은 본당 신부 역할은 뭐 거의 안 하시고 이제 세속적으로 아니 거의 안 한 건 아니고 전혀 안 했습니다. 글쎄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보좌 신부에서 갑자기 주교님 되신 거 아니에요? 아주 수직 상승이신데. 옛날에 그 노대 주교님도 네. 그렇게 되셨다고 그럽니다. 명동 보좌 신부로 계셨다가 안동 네. 교구장 되셨습니다. 네. 제가 본당 신부의 책임을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 세속적으로 얘기할 때 갑자기 출세했다 그러거든요. 글쎄 출세인가요? 주교를 어떻게 행동을 보시는 건지요. 네. 봉사자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13년 동안 그 대전 한 본당에 계셨으면 참 그 에피소드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네. 하나는 레지오 마리에 아시는 분들이 아시겠지만은 레지오 마리에는 선교 활동 단체거든요. 제가 보좌 신부로 있었는데 본당 신부님이 레지오 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시긴 들으셨는데 적극적으로 레지오 마리에를 시작하고 싶어 하시는 그런 마음이 없으셨고 제가 다른 데서 이야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시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어느 날 본당 신부님에게 레지오 마리를 시작하고 싶다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뭐 하려고 그러면 하라고 난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겠다고. 네. 근데 제가 시작했죠. 이 방송의 이사로 계시는 유현석 네. 그때 판사님이시었습니다. 예. 이제 변호사이십니다. 네, 네. 그분이 그때 대전 살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그리고 남녀 몇 사람을 이렇게 제가 불러갖고 예비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비 모임을 할 때 단장을 임명하고 그리고 제가 첫 번이었기 때문에 지시를 냈습니다. 지시 중에 한 가지는 지요한이라는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다른 교회를 믿다가 우리 천주교 신자가 된 분이셨는데 대흥동 본당에서 예비자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본당 신부님과 트러블이 있었어요. 왜 그렇게 되었었느냐 하면은 세례 받을 수 있는 준비를 그 할아버지가 책임을 지셨는데 세례를 받기 전에 본당 신부님이 옛날 찰고라고 그랬습니다. 네, 찰고. 찰고를 했더니 준비가 덜 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몇 사람 보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으라고 본당 신부님이 그랬었는데 그러는 바람에 가로치던 그 할아버지가 화가 나셨어요. 예. 그냥 더 이상 성당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그 할아버지 집에 찾아갔는데도 안 오겠다는 것이었는데 레지오 마리에를 시작하고 그래서 제가 첫 번 활동 지시 중에 하나가 두 사람을 할아버지 방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 예비 모임 끝난 다음에 유현석 판사님하고 본당 신부님 사무실에 내려갔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더라는 것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때 그 오 신부님의 말씀이 네, 있는 대로 말씀드립니다. 예, 예, 예. 돌대가리 같은 그런 분은 나올 리가 없다. 근데 만일 그분이 네. 성당에 다시 나온다고 그러면 내가 레지오 마리엘 적극적으로 후원을 해주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딱 그 다음 주일 날 성당마당에 있었더니 유 판사님이 저를 부르지 않습니까? 예. 제 할아버지가 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사하러 갔더니 성사 봐야 되겠다. 전마디가 예. 그 할아버지의 말씀이 그것이었습니다.
딱 그날부터 다시 성당에 다니게 됐는데, 레지오 마리의 첫 공식 모임을 했을 때 그런 보고가 있었고, 그 다음부터는 50원이 아주 적극적으로 잘 받으셨습니다. 그런 에피소드 네. 하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기억나는 게, 청년들을 담당하고 있었거든요. 청년들 중에 허미가엘, 송베드로, 그 다음 영세를 했습니다만 김아우스팅, 아우스팅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지 않고. 그 세 청년이 있었는데, 지오셀 가톨릭 노동 청년회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내 두루다니면서 보니까 거지 애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 거지 애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살펴보니까 선화동 다리, 지금도 그 다리가 있습니다. 네. 개축을 했습니다만은 한 50명 되는 애들이 옛날 똘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왕초가, 예. 예. 왕초가 그다지 어른이었고 똘만이라고 그랬는데 그 50명 된 애들이 그 다리 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새 청년이 그 애들을 도와줘야 되겠다는 결정을 짓고 그 다리 밑에 자기네들도 살기로 했습니다. 정말 큰 결심이었습니다. 예. 같이 살았어요. 예. 뭐 같이 산다는 것이 그냥 자기네들도 깡통 하나 들고 이 집 저 집 들어다니면서 똑같이 생활하면서 그냥 똑같이 이렇게 뭐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면서 그냥 생활을 했던 그 수준으로 자기들도 똑같이 살았어요. 네. 그런데 하나씩 하나씩 애들을 알게 되었고 애들의 대다수가 가출했던 애들이었습니다. 무슨 나쁜 짓을 했다든지 네. 제 집을 도망간 애들이었는데 그래서 그 청년들이 하나하나 이제 사귄 다음에 부모님들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제 집으로 보내고 제 집으로 보내고 나중에 정말 집 없는 한 10명 되는 그 애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안동 경찰서에서 땅을 하나 주었기 때문에 집을 짓고 돌봐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참 아주 재미있는 일이었습니다. 네, 아주 뭐 저 대전의 그 첫 부임지에서 네. 뭐 여러 가지로 저 그야말로 그 젊은 시절이었으니까. 아, 젊은 시절이었죠. 열심히 일도 하셨고 또 너무 재밌게 하셨고. 이 조그만한 숙적자가 있거든요. 예, 그건 무슨? 그거는 바로 예. 그 새 청년이. 네. 아, 다리 밑에 있던 50명 된 애들을 살렸더라는 내용으로 외국말로 되어 있는 건데 제가 그것을 외국에로 알려주었더니 네. 이런 책자가 나왔습니다. 외국말로. 그래서 그것을 소개를 나눈 것입니다. 잠깐 우리 좀. 한국에 예. 그런 그 일이 있었더라. 네. 그 이 프랑스에서 그럼 나온 책자입니까? 네. 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그 새 청년 네. 인가 보네요. 네, 그 얼굴 같습니다. 저 뭐 불어를 잘 몰라서 모르겠습니다. 뭐 한국의 저 다리 밑 뭐 그런 얘기 같아요. 네, 그런 이야기죠. 그런 아, 이야기죠. 이것이 그 프랑스에서 소책자로 발간이 돼서 네. 이제 그 어떤 선교 지침서의 역할을 네, 뭐 그 지침서라기보다도 구체적인 한 가지 예가 네. 되었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사실이...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할 수가 있다. 한국에서 우리 가톨릭에서 청년들이 네. 참 나서서 좋은 일을 한다. 그것을 소개를 하게 된 거죠. 예. 아유, 이거 참 귀한 책자네요. 그러다가 안동교구를 이제 갑자기 교구장 책임까지 맡으면서 그렇죠. 가셨을 때 갑자기 저희... 처음에 심경은 어떠셨어요? 주교 책임을 지고 싶진 않았어요. 이미 그때 외국 사람이 한국에서 그런 책임을 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부정적인 생각이었는데 예. 교황님의 임명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 당시 안동교구는 성당이 얼마나 됐고 또 신부님 숫자는? 그때 성당은 19군데였던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네. 한국 신부가 둘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에게 그 새 교구를 책임을 지워준 거죠. 예. 참, 그, 아주 어려운, 그, 뭐라 그럴까, 책임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글쎄요, 네, 어려운 것이었고, 그렇지만은,
뭐새 출발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젊을 때였으니까 그냥 40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신부들하고 이제 손잡고 한번 잘해보자는 그런 생각밖에 가진 못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있었어요. 네. 뭐 전형적인 서부가 농촌인데 저 신부님 그 주교님 그 안동에서 이제 사목활동 하시던 얘기 잠시 후에 듣고 여기서 저희들이 신부님 그 지난 시절의 모습을 사진으로 쭉 정리를 한 추억의 앨범을 좀 마련하겠거든요. 그래요. 예, 보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설명해 드릴게요. 예. 아, 이거? 아, 우습습니다. 제가 몇 살 때였을까요? 한 열. 아, 그 열 살 미만이었을 것입니다. 이건 군인 때였습니다. 예. 그때 뭐, 괜찮게 생겼죠? 잘생기셨는데요. 네. 신학생 시절이시죠? 네, 신학생 시절이고, 이것도 이렇게 신학교 때 친구들하고 어디 뭐 놀러 가고 밥 짓는 거죠. 아, 예. 이것은 그 신학교의 동료들입니다. 네. 제가 다른 신학생보다 조금 늦게 수단을 입었습니다. 아, 그거는 이래 그 신부 될 때였습니다. 아, 사제 제가 오른쪽 때?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이요. 네. 몇 년도셨어요? 53년도였죠. 참 가운데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아, 네. 군인은 제 동생이고 그냥 저쪽에 여동생 중에 하나예요. 예. 이거는 가운데 계시는 분이 오기선 신부님이십니다. 네네. 아마 그 세례를 받았을 때 찍은 사진 같아요. 예, 대전 대흥동 본당에서. 네, 대흥동 본당이었습니다. 이것도 가운데 계시는 분이 박창덕 신부님인데 예. 바로 그 대흥동 본당 청년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것은 파리예방전교회 신부님들하고 찍은 건데 앞에 계신 분들이 다 이미 세상을 다 떠나셨죠. 예. 이것도 언제 찍은 사진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우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예. 신부님 저 잘생기셔서 젊었을 때 인기 많으셨을 것 같아요, 주교님. 이거는 필리핀. 네. 필리핀에 가서 필리핀 사람들하고 찍은 사진입니다. 예. 이것도 대만에서 찍은 거죠. 그 주교들의 접촉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아 주교에 제가 외국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주 나갔었습니다. 이거는 신품 성사를 줄 때였습니다. 네. 이것도 모두 신앙 대회였을 텐데 어디서 찍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신앙 대회였습니다. 예. 이건 우리 부모님이십니다. 물론 둘이 다 세상을 떠나셨죠. 아, 지금 떠나셨어요? 네네. 예. 세상을 떠나서 오래되죠. 예. 10년이시면. 이건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이렇게 뭐 축복할 때였습니다. 네. 지금도 그 집에서 살고 있죠. 행주산성 네. 근처. 예. 그것은 뭐 그냥 술 한 잔 받는 그 정도. 네. 주시는 분이 오태순 신부님이시네요. 예. 약지 좋아하세요? 많이 안 못합니다만은. 예. 이건 사랑의 선교회 어느 그 서번식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거는 행주에서 제가 살고 있는 행주에서 왼쪽에 계시는 신부님은 장독범 정범 신부님이십니다. 네. 이것도 행주에서 찍은 사진인데 예. 제 옆에 계시는 분이 제 후임자 아. 안동교구장 박석희 주교님이십니다. 예. 그 다른 신부들이죠. 예. 신부님 그 물론 이제 여기 와서 지내신 시간이 더 오랜 세월이시지만 그렇죠. 그래도 가끔 고향 생각 안 나세요? 잘 안 합니다. 고향은 어디셨어요? 오를리앙이라는 데였는데 잔다르크 네, 잔다르크가 유명해진 곳입니다. 예, 파리 남부 네, 예. 파리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예, 저도 그 도시 가봤습니다. 그래서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요. 네, 네. 예. 부모님 생각 가끔 안 나세요? 뭐 아주 착실한 전직교 신자들이었고요. 네. 뭐 전당에서 우리 같은 사람을 보호해 주시겠죠. 네. 네. 이제 다시 주교님 그 아까 그 안동교구 얘기를 돌아가서 네. 아, 사목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 같은 거 처음에 좀 세우셨을 거 아니겠어요? 계획 같은 것은 별로 없었죠. 뭐
주어지는 대로 살겠다는 마음뿐이었고 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뿐이었는데 네.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함께 산다는 그러니까 우리 신부들하고 함께 산다 교우들하고 함께 산다 뿐만이 아니라 신자 수가 저쪽은 다른 데하고 비교를 해보면 작거든요. 비율이 작아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산다는 주로 농촌 사회이기 때문에 농민들과 함께 산다는 그런 사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상적인 생각이시지만 현실적으로는 참 어렵지 않았습니까? 어려움이 있었죠.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지 오원춘 사건, 안동 예. 사건이었습니다. 안동 사건이 79년도였습니다. 우리 농민들하고 함께 살고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때 그 정부에서 발전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농촌 사람들이 농촌을 떠나야 된다는 그래야 대도시에 가서 공장 생활을 하게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짤 때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농민들을 보호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농민 중에 하나가 뭐 감자 문제 때문에 뭐 별 다른 문제가 아니었지만은 보상을 받았어요. 그에 비가 오지 않아갖고 벼 농사를 질 수가 없었고 나라에서 감자를 주었었는데 그것도 실패로 돌아갔고 그래서 보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영양군인데 영양군에서 몰래 보상을 주었었습니다. 그냥 가만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하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오 알폰소 그 사람이 전국 노민회 때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미움을 많이 샀죠. 그래서 많이 당했습니다. 많이 당해갖고 맞았고 또 납치당하고 그런데 가만히 있으라는 것이었는데 그 사람이 또 그것을 발표했어요. 발표했어요. 우리도 그것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많이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기도회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있는 대로의 모든 사실을 우리가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만일 그 모든 것을 다 밝힌다고 그러면 걸릴 사람이 있을 것이고 재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언젠가 한번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밝혀지게 되겠죠. 예. 어쨌든 우리 농민들이 많이 잡혔죠. 농민회 간부들이 잡혔죠. 교구청 신부가 잡혔죠. 그리고 제가 추방 명령을 받았습니다. 추방 명령까지. 추방 명령. 예. 신부는 한국을 떠나라. 그렇죠. 한국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황 대사님이 대사님으로 계셨던 분이 참 외무부 장관을 직접 찾아간 모양입니다. 그리고 바티칸하고 우리 한국하고 수교를 맺고 있는 이상 교황청의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교를 추방할 수가 없다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실 틀림없는 이야기죠. 그래서 제가 로마에 불렸죠. 그리고 로마에서 조사를 하게 됐는데 로마에서 제 의견뿐만이 아니라 김추기경님의 의견을 들어야 되겠다고 해서 로마에 좀 오시라고 그랬고 그 당시에 주교회의 의장은 윤 빅토리노 대주교님이셨습니다. 네. 광주 대주교님, 유공의 대주교님. 그분도 로마에 그냥 가시게 됐고 그래서 마지막에 교황님, 지금 우리 교황님, 네. 우리 교황님 사무실에서 교황님하고 김추기경님하고 유공의 대주교님은 저하고 네, 마지막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황님의 말씀은 주교가 백성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그런 마지막 판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예. 그래서 참 얼마나 고맙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막을 나가진 않기도 했고 한국에 되돌아 봤는데 그 얼마 후에 박정희 대통령이 저격을 당했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최규하 새 대통령이 이틀 후에 네. 부임하고 이틀 후에 긴급 조치. 저도 이렇게 당했던 것이 긴급 조치 위반으로 이렇게 네. 걸렸다는 건데 그것을 전부 다 없앴고 그리고 그런 관계로 교도소에 있던 모든 사람 다 석방을 하고 예. 그래서 오번준 뿐만이 아니라 뭐 간부들 뭐 종호경 신부님 그래서 저도 그것으로 이제 다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이니까 지금이니까 주교님께서 이렇게 웃으면서 말씀을 하시지 당시에 그 오원춘 사건은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얼마나 아프게 했던 심각했는지. 예. 근데 뭐 그렇게 지금 웃으면서 재밌다는 듯이 얘기하세요. 이제 재미있죠. 왜 그러냐 하면은 교회 역사에 남는 네. 한 가지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였는데 그 당시에 참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한편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또 저 교구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즐겁고 보람 있는 일도 많이 있으셨죠. 보람 있었죠. 그리고 그것으로 사실 그 안동 중심으로 해서 안동 교구가 경상북도 일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네.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로 교회가 좋은 일을 한다, 농민들을 보호한다, 양심적으로 산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참 굉장히 많은 전교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자 수가 부쩍 늘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네. 교회가 어떻다는 것을 정말 많은 사람에게 알리게 되었습니다. 참 좋은 일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네. 사실 주교님 이렇게 최고는 봐서 자그마하신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다 신앙인가요? 글쎄요. 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잘것없는 도구로 쓰시지 않습니까? 바오로사도가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도구가 보잘것없는 것이래야 주님께서 좋은 일 하신다고. 예. 도구가 좋은 것이라면 네. 착각할 수가 있거든요. 좋은 일을 한다고. 도구가 형편없는 것이라면 하느님께서 좋은 일을 형편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고. 네. 근데 저 왜 교구장의 정년은 75세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창 일하실 나이에 왜 사임을 하셨어요?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도 얼마 전에 그 방송을 들어보니까 우리 기독교? 뭐 기독교라고 그러면 우리도 넓은 의미에서 네, 기독교. 기독교가 아니겠습니까? 예. 기독교를 두고 외래 종교라고 부르더군요. 외래 종교. 네, 네. 외국에서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유교도 불교도 뭐 엄격히 따진다고 그러면 다 외래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데 그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동양 종교라고 그러면 외래라고 생각하지 않고 기독교를 두고 외래 종교로 지금까지도 예, 그렇게 말하는 예, 사람이 예. 있는 건데 제가 교구장으로 있는 한 외국 사람이 교구장으로 있으면 그럼 대중들이 볼 적엔 아 외국 종교가 아니냐 그런 네. 생각을 쉽게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선교사로서 할 일을 다 하고 싶었습니다. 힘 있는 데까지 지금까지도 할 수 있는 힘을 다 발휘를 해서 봉사할 수 있는 일이라면 다 하고 싶어요. 그러나 책임자로 있는 게 암만 해도 대중들에게 주는 인상이 좋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여러 번 사임했죠. 아, 여러 번 하셨어요? 네 번이나 했어요. 근데 교황님께서 안 들어주시다가 네 번째만에 들어주셨어요? 네 번째만 들어주셨습니다. 들어주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뭐 교황님의 말씀을 직접 듣진 못했고 교황 대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받아주신다. 그래서 부임을 이렇게 찾아보자는 그런 말씀이시었습니다. 네. 근데 아까부터 사실은 제가 이게 궁금했었었는데 지금 이 들고 나오신 이 종이는 이게 뭡니까? 그거는 예. 우리 한국 천주교의 역사 자료 중에 네.
중요한 역사 자료입니다. 조금 복사 사진입니다. 아 예. 네, 복사 사진이고 조금 이렇게 들지요. 예. 네, 두 가지인데. 예. 하나는 교황님은 그레고리오 16세 때였습니다. 네. 날짜를 보니까 1831년도였습니다. 네. 교황님께서 조선이라고 불렀죠, 옛날에요. 예. 조선을 대목구로, 아, 지금 같으면 교구라는 말을 예, 쓰고 예, 있습니다만은 예. 교구되기 전 단계가 대목구라고 불렀습니다. 네. 조선 대목구의 설정. 아, 한국교회가 1831년에 정식으로 설정이 네. 돼서 저희들이 1981년도에 15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습니다. 맞습니다. 아, 그럼 바로 이게 그 문서로군요. 바로 그 문서가 그때 그 한국 조선 교회를 한 단위로 네. 인정해 주면서 첫 번 교구장으로 네. 그러니까 교구장 이제 와서 교구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만 네. 대목구였습니다. 대목구장. 대목구장으로 소주교님. 방콕 보좌주교님으로 계셨던 분이 우리 한국의 첫 교구장이십니다. 말하자면 예. 그래서 임영장입니다. 아. 그래서 이번에 파리 제가 파리 예방총회 지보를 담당하고 있는 건데 예. 약 한 달 전에 네. 최양업 신부님의 편지라든가 뭐 유진길이나 우리 성인들이 보낸 편지 그리고 네. 파리 예방천교회 본부에서 보관했던 그 문서를 한국교회 기증을 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복사 사진입니다. 그 원본은 네. 이제 공식 전달되었습니다. 아, 우리 교회. 네. 네. 예. 이게 아주 우리 교회 역사에서는 상당히 그 의미가 있고 중요한 네, 중요한 문서네요. 것입니다. 1831년에 조선 대목구를 설정한다 하는 그리고 소주견 소주견님이 사실 우리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하셨어요. 그분이 방콕에서 걸어오면서 네. 중국에서 지쳐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 참 기가 막힌 거죠. 임명을 받고 조선 대목구장으로 임명을 받고 걸어오시는데 예. 지쳐서 너무 어디 힘이 빠지셔갖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예. 정말 뭐, 주교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신 일도 참 많지만 또 이런 역사적인 그 사료까지 이렇게 다 찾아주신 뭐, 제가 요번에 무슨 적극적인 활동을 했다는 것보다 최성룡 신부님이 나서시고 그리고 파리 예방천교회에서 그 문서를 한국으로 보내주겠다는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간에 네. 버렸으면 좋겠다. 예. 그 한마디로 했어요. 네, 야 정말 아주 저 귀중한 사료를 오늘 저희들이 보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주기는 뭐 책임도 면하셨고, 네. 그러나 뭐 아주 바쁜 생활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으실 거 아니겠어요? 네, 뭐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가장 하고 싶은 일, 또 내가 꼭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일들이 있다면 어떤 일들이 있어요? 지금 신부님들에게나 수녀님들에게 비정을 많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을 상당히 좀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영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이 이제 나이가 좀 들었죠, 뭐. 아니, 아직 젊으신데요. 나이를 들었고, 우리, 뭐, 신부님들의 사정, 수녀님들의 사정을 그래도 좀 많이 알고 있는 편이거든요. 예. 그리고 교구장 책임을 내놓았기 때문에, 네. 저와는 무슨 어려움이 잘, 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비정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우리 신자들에게도 뭐 와달라고 하는 본당이면 가서 그냥 강론하고 뭐 신자들이 비정 같은 것도 그냥 필요하다고 그런 좀 해주고 뭐 예.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향은 가끔 가보세요? 잘 못 가죠. 작년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아, 작년에? 예. 나중에 저 고향 가서 묻히실 거예요? 한국당에서 묻히실 거예요?
외국에 갈, 뭐 고향은 외국이라고 생각하죠. 외국에 갈 생각이 없습니다. 네, 내 나라 내 땅에서. 예. 아무튼 뭐 일선 사막 현장에서는 지금 물러나 계시지만은 고의를 앞두고도 여전히 건강한 모습으로 왕성한 사막 활동을 하시는 우리 두봉주교님의 그 모습 그리고 얘기를 나누면서 정말 그 누구보다 이 땅을 사랑하고 이 땅의 그 양떼들을 사랑하시는 목자의 모습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뭐 지금도 건강하시지만 늘 건강한 감사합니다.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주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